회장님. 호텔하고 리조트 모두 둘러봤습니다. 본 느낌이 어때? 저랑은 상관없는데요, 뭐. 난 시작을 했을 뿐이다. 마무린 네 몫이야. 관심 없습니다. 앞으로는 생길 거야. 아니요.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. 제 이 가슴엔 아버지 자리는 없거든요. 태혁아. 더 할까요? 제가 태어나서 14살이 될 때까지 전 아버지 존재도 몰랐어요.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? 구걸로 연명하다 산동네 판잣집에서 싸늘하게 죽은 어머니 장례도 못 치르고 그 옆에 누워서 겨울을 났어요.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난 낯선 분이 김현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제 과거를 모두 지우라고 하더군요. 전 그때부터 장태혁이란 이름으로 순식간에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아들이 됐죠. 근데 그거 아세요? 아버지가 얼마나 부잔지 알면 알수록 제 이 가슴이 얼마나 막막했는지. 몇 날 며칠 굶고 살던 날보다 더 춥고 허기졌었는지.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도 한순간도 즐겁지 않았어요. 더 해봐. 할 말 있으면 지금 다 털어놔!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? 네 놈이 내 존재조차 몰랐던 그 세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줄까? 내 몸 곳곳에 박혀있는 파편만큼 죽을 고비를 남겼어. 내 이 손으로 죽인 목숨만 수십 명이야! 돈 되는 장사면 싸이공 암시장의 장녀한테 아편까지 팔았어! 내가 왜 악기처럼 그렇게 돈을 벌었을 것 같아? 내가 산 유일한 이유가 바로 너다.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서 유치한 넋두리만 할 거야. 이젠 더 참아줄 인내심이 내겐 없다. 더 이상 날 화나게 한다면 네놈이 내 자식이라도 절대 용서 못해. 야, 선영아. 나랑 얘기 좀 하자. 할 말이 뭔데? 너 요즘 백 실장님하고 한 방에서 잔다는데 그 사실이냐? 받은 말든 무슨 상관인데? 야, 이게 집에 말하는 것 좀 봐라. 그렇게 몸 팔아서 네가 얻는 게 뭔데? 아! 야, 이게 죽을라고. 야, 진짜. 좀 빠져봐. 그래, 맞다. 네가 뭘 하든 우리 상관없어. 근데 우리가 같이 자란 정으로다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은 좀 해야겠다. 너 그렇게 살지 마라. 네가 좋아하는 정우한테 너 부끄럽지도 않냐? 가자. 어휴, 진짜 여자한테 맞은 거 처음이다. 어?
나를 잡냐? 좀 끓일까 오빠? 아이다 됐다. 자. 니는 왜 마시는 거야? 그냥 술이 고프네 얘. 아 있나? 내가. 인정하면 네 심정 좋게 알겠더라고. 뭔 소리입니까? 현반장, 네가 저번에 그랬잖아. 산 사람 말고 죽은 사람하고 바람났다고. 그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겠더라고.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다 있고 눈물이 다 날락하네요. 네 아니나? 혹시라도, 혹시라도 외로우면 내한테 기대해라. 내가 기대를 못게 빌려줄게. 엄마야,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.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그 초밥까지 넣게 기댈까봐. 아이고, 내가 참 외로우면 허벅지에 송곳을 꽂고서라도 참고 살라니까. 넌 걱정 마서. 아이고, 참말. 할 걸 다 걱정 마고 살지다. 아이고. 아이. 나는 어깨는 빌려준다 했는데 제 허벅지는 왓츠 있는데. 여보세요? 네. 잠시만요. 야, 태혁 씨. 왜? 저기, 죄송한데요. 지금 전화 받기가 좀 그렇다네요. 네. 네. 야. 이렇게 애타게 참. 애타게 찾는데 나 같으면 정성에 간복해서라도 받아주겠다. 제주도에서도 만났다면서 갑자기 피하는 이유가 뭔데?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아무 일 없어. 야, 내가 널 모르냐? 아무 이유도 없이 변덕 부를 네가 아니잖아. 뭐야? 대체 뭐가 그렇게 멋있고 잘난 남자를 밀어내는 건데? 그냥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. 미란 아가씨가 오셨습니다. 알았어요. 웬일이야?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나?